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8일 수요일에 일진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해년이고요. 기사월로 바뀌었죠. 을사일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재성이 많이 떴어요. 오늘은 편재성이 떴고, 이제 정인이 사지에 놓였고, 사화는 상관이죠. 둘다 목욕지입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 우선 편재가 사화에 놓인 오늘의 첫 흐름은 남자분들 입장에서 먼저 크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돈 씀씀이를 조금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구매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집에서 굳이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데 밖에서 외식을 하신다거나 내가 쏜다 이렇게 좀 총대를 메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재성이 사지에 놓이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쇼핑을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오늘은 필요 없는 제스처를 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오버액션을 할 수가 있는 부분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그 애인을 두셨다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에 해당이 되시겠죠? 좀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은 어떤 건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건강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오늘 집에 좀 일찍 들어가셔서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혼인 분들인 경우에 여자분들은 오늘 첫눈에 반한다거나 혹은 어떤 썸을 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분이 같이 좋아하시는 무게가 아니라 나 혼자 좋아하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또 기혼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자제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쏟으셔야 되세요. 자식분들께서 뭔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다거나 혹은 나한테 얘기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안 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카네이션 들고 들어가는 부분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가족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가와만사성 모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